안녕하세요, 변전입니다. 영화를 보면 파란색이나 녹색 화면 앞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런 화면 뒤에는 컴퓨터 그래픽을 합성해서 새로운 장면을 넣어주는데요. 일명 크로마키라고 불리는 합성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독특한 느낌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다빈치 리졸브는 바로 이렇게 화면을 합성하기 위한 크로마키 기능, 바로 키입니다. 먼저 녹색 화면에 있는 영상이 필요하겠죠? 블로그나 구글 드라이브에 첨부 파일로 간단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이렇게 데스크탑 컴퓨터 화면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이미지와 모니터 안에 들어갈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오늘의 실습 준비는 끝이 납니다. 먼저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비디오 1에는 책상 이미지를, 비디오 2에는 영상을 올려놓고요. 비디오 2의 영상 크기와 위치를 대충 모니터에 맞게 조절하겠습니다. 조절하는 법은 오른쪽 위 인스펙터 메뉴에서 조절하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이렇게 세팅을 마친 다음에 모니터 이미지를 비디오 영상보다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컬러 탭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컬러 탭으로 이동하시면 방금 만든 책상 이미지 클립이 보이실 텐데요. Alt S를 눌러서 노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노드 작업 단계를 추가하지 않고 직접 바로 작업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요. 단계별 수정을 위해서 노드를 추가해 작업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엔 컬러 파이어 메뉴로 이동하셔서 오른쪽 HSL을 3D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 보이는 스포이드 툴 보이시죠? 피커라고 하는데요. 이 피커를 클릭해서 화면에 이 초록색 부분, 지워질 부분을 선택하면 네, 보이시나요? 지금 이 초록색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지워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반전시켜야겠죠? 인버트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에서 모니터 부분만 투명한 색,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요. Add Alpha Output을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출력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노드를 끌어다가 이렇게 이어주시면 결과물 반영이 완료됩니다. 이 테두리가 좀 지저분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요. 밑에 보이는 매트 이쪽 부분을 조절하셔서 원하시는 만큼 디테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 배경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그냥 대형 문구점 가셔갖고 부직포를 사서 작업하셔도 충분히 색깔이 잘 빠집니다. 오늘 한번 도전해보세요.